제가 일단 이번 책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전에 일단 그 일본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제가 그 대학에서 원래 네. 그 일본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일본 아, 문학을 전공을 해서 네. 사실은 일본 문학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학에서 일본 문학 그 공부를 할 때도 네. 가급적이면 좀 원서를 읽으려고도 했거든요. 오. 좀 공부를 좀 네. 열심히 좀 하려고 했죠. 예, 와. 그래서 원서를 읽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네. 국내에 그 번역이 안된그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당시에.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읽으면서 이책 정말 그 내용이 좋은데 네. 왜 아직 번역이 안 됐을까? 그래서 언젠가 좀 번역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학생 때한 그런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 제가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또 이제 들어간 회사가 또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 서울점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 문학은 계속 제가 쭉 읽어왔어요. 그다음에 또그 회사 내에서 또 같이 또 일본어를 하는 동료들끼리 해가지고 일본 문학 그 서클도 만들어서 또 계속 읽어왔고. 그래서 일본 문학에 대한 관심은 제가 꼭쭉 그냥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생기고 나서 그 번역 하고 싶은 그런 책들을 하나둘 번역해가지고서 소개하게 된 거죠. 아, 일본어 실력도 굉장히 상당하시고, 또 이제 그 출판계에도 힘이 굉장히 강하신가 봐요. 내가 하고 싶은 그래요? 걸 이렇게 책을 출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냐면 저는 일본 문학 전반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국내에 어떤 게 소개되고 소개 안 되고, 이걸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일본에서는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미도 있고, 근데 왜 소개 안 됐을까? 그런 거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기획서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서 그 당위성, 필요성,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는 거는 그냥 일반 뭐 비소설이나 자기계발서 번역한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문학적 그 조예가 있지 않으면 또그 시대적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네, 일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작가에다 꿈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소설가신 어떤 그 장르가 되더라도 작가에다 꿈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런 연습은 좀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번역하는데 저로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번역일만 하시나 아니면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주로 이제 제가 생업으로 별도로 이제 일본어 비즈니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거래처는 이제 일본 회사 그쪽을 제가 거래처로 해서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학 번역은 그렇게 사실은 돈이 많이 벌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 책한권 번역하려면은 정말 몇 개월 그쵸. 이렇게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자료를 읽고 때로는 이 작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다른 작품도 다 읽어봅니다. 예, 그래서 아쿠다가와 노스케 같은 경우에 라쇼몽 제가 번역할 때도 그게 단편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가장 좋은 단편을 골라야 되는 작업을 제가 한 겁니다. 그 단편에 그분의 이제 전집이 있어요. 전집이 한뭐 1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걔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훑어보고서 아, 요거는 우리 국내 독자에게도 어필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런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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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좀 선집 작업을 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목차로 해가지고서 번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보수는 그냥 원고지 한 매당 몇천 원 해가지고서 그냥 기계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나니까 그렇게 그 수입은 많다고 할수 없지만 그건 이제 제가 보람으로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학 번역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생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회사 번역일 그런 일이 이제 저한테는 생업으로 큰 도움이 되죠. 그럼 그 최초로 번역하신 것도 있으셨어요? 예? 한 번도 번역을 안 아, 예, 그, 했는데. 저기, 제가 처음 번역한 기러기의 그
처음 번역한 무료 과일 네. 기러기 네. 그것도 제가 처음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아쿠다묘스케 라쇼몽도 네. 물론 라쇼몽 그 작품 자체는 번역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분의 다른 작품들 아. 네, 좋은 것들도 아.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또 네. 많고요. 그 다음에 군인기타 독보의 네. 무사시노 요거는 뭐 제가 거의 100% 처음으로 이제 번역을 아. 하고 그 밖에도 거의 이제 최초 번역, 네. 처음 번역 아니면은 작년 작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경성의 안녕 네. 요거는 60몇 년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작권이 살아있으니까 아, 절판된 상태에서 책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번역하면서 또 네. 추가로 번역 안 된 것도 새로 제가 해가지고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처음 소개되는 그런 거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네. 보람을 갖고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한국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네. 그와 나 사이를 걷다. 이제 마무리 공원에 대한 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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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네, 제가 출생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네. 태어났는데 네 살 때 서울 올라와서 마장동에서 한 1년 살다가 네. 중랑구 네. 네. 지금 이제 마을공원이 중랑구 아니거든요. 네, 네, 중랑구 중화동에 제가 5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제가 살았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마을이 공동묘지라고 불렀는데 네. 그 공동묘지에 왠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혼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나무가 울창하거든요. 네, 네, 네. 그야말로 황량하게 정말 풀만 무성하고 네. 나무 하나 없는 황량한 그런 이제 공동묘지. 네. 그야말로 그 뭡니까 귀신 나오는 네. 그런 동네. 네. 밤이면 뭐 오라의 공동묘지고 네. 그 다음에 뭐 낮에도 만약에 비가 내려고 그러면은 네. 정말 그 아주 그냥 음침한 그런 이제 장소였는데 네. 그때 제가 혼자 한번 올라가 봤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이제 풍경들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명인사가 있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만약한용 선생님 그 다음에 축산조광원 네. 선생님 그 다음에 소파방경 선생님 네. 이런 유명한 분이 있는 묘지구나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어느 그 서민의 비석 네. 그 네모난 이제 까만 비석이 네.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일찍 죽은 아들입니다. 한 1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부모님이 이제 글을 남겼는데 네. 그 비문을 저는 지금도 거의 기억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은 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흘러가도 네. 너는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으리. 아... 그 글이 딱 써 있는 걸 보고서 네. 뭔가 가슴에 뭉클하게 네. 전해오는 게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또 묘를 보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비석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비석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비석 없는 무덤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무덤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돌로 된 비석은 세우지 못하고 네. 나무로 이렇게 뾰족한 나무로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나무에 까만 페인트로 네. 아버님 잠드신 곳이라고 써놨는데 그것도 또 세월의 풍상에 또 글자가 바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래서 또, 야, 여기에 네? 아버님 묘에 네. 정말 돈 들여가지고서 돌로 된 비석은 세우지 못하고 네. 나무로 된 이런 비석을 세워놓은 그 아들의 마음, 네. 이것도 이제 전해오고, 뭐 이런 여러가지 이제 풍경들이 저한테 이제 뭔가 느낌을 줘서, 아, 여기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네. 뭔가 사람들의 네.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절절하게 전해주는 어떤 그런 인문학의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 기억을 네. 제가 영원히 잊지 않고 네. 꼭 한번 다시 찾아와서 글을 한번 꼭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네. 그 이제 제 옛날 그 대학교 때 네. 일기책을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그 갔던 그 기억을 네.
일기에 남겨놨더라고요. 1983년 네. 2월 28일입니다. 네. 2월 28일인데, 막 그날 갔다고 나서 3월 1일 날 글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마무리 오늘 마무리 묘지에 갔다 왔다. 네. 그때는 이제 마무리 묘지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날짜, 바로 아래에 제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은, 마무리 묘지, 소묘, 명구, 하자. 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어, 이렇게. 되게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지금 보면, 야, 참 대견하다. 어쨌든 뭐, 대학생을 이렇게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네. 지금 돌이켜볼 때, 대학교 2학년에 내가 그때 망원에 대한 글을 쓰겠다라고 와. 이렇게 작정하고, 네. 그 일기에 남겼다는 것 자체를 보고,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네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저한테는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출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이잖아요, 출판사도. 네. 근데 사실 그렇죠. 이런 책 주제들 특히 이제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곳을 그렇게 핫플레이스도 아닌. 네, 예, 맞습니다. 이걸 이제 글로 쓰겠다는 거는 내가 단순히 뭐 책을 추가해서 뭐 돈을 벌겠다거나 네, 이런 네. 차원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혹시 뭐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한 20년 만에 다시 찾아간 그 장소가 네. 보니까 뭐 나무가 아주 울창한 그 시민의 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경관도 좋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찾아가서 알았던 그 뭐 유명인사 그분들 외로도 다른 분들이 또 계속 그 발견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계시네, 저분도 네. 계시네. 예, 네, 그래가지고서 자꾸 분량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아. 늘어나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네. 수필 한 편 정도 그냥 쓰려고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쓰려고 했더니만은, 네. 새로운 발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분량이 늘어나가지고, 네. 이제 한 권 정도 분량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트라이를 한 겁니다, 저도. 네. 제가 뭐, 유명한 작가 아니라 아마추어, 무명 작가에 불과하니까,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바인딩 해가지고서, 네, 네. 여기에 다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락이 잘 없죠. 네, 연락이 잘 없는데, 마침 저기, 잡지 신동아, 오래간 잡지 있죠? 네, 신동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와, 네. 마침 편집장님이, 네. 아마, 이게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의 비명문학? 저는 이제 비명문학이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어쨌든 그 비석의 비문의 네, 그런 네. 비명입니다. 네. 막 소리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네. 그 한국의 비명문학의 어떤 그런 새로운 전기를 여는 그런 글이 아닌가 하면서 연재를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가치를 네. 나눠보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목은 이제 망우리 별곡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한 달에 한 편씩 이제 썼습니다. 근데 네. 한 달에 예, 한 편이 원고지가 한 50매 정도 분량이에요. 상당히 양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미리 준비해서 보냈던 분량은 그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 달 내내, 네. 그, 박인 아니면 박인 한 조그만 아니면 조그만. 이분에 대해서 한 달 내내 파고들면서, 예, 추가로 또 연구하고, 또 많은 자료 다 찾고, 그래가지고 더 넓고 깊게 해가지고서 이제 쭉 한 9개월 정도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뭔가 공감해주는 또 그런 그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그 책을 내게 됐는데 근데 사실 마무리 얘기가 네. 사람들이 전부 다 별로 이렇게 그 느낌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제 출판사 그 사장이 네. 책을 들고서 막 그 신문사를 돌아다니고 했는데 네. 어느 신문사가니까 아이고, 저, 아침부터 좀, 뭐, 칙칙하게.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한 그런 이제 네. 수모도 당하면서. 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잘 이렇게 크게 네.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데가 없고. 더군다나 또 제가 이제 무명 작가다 보니까 해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책의 제목도 네. 가급적이면 좀 시적으로, 네, 네. 좀 철학적으로 지으려고 이제 했고. 그래서 그걸 나세웠다라고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저도 네. 썼으니까 네. 그 어떤 책의 내용 네. 그런 거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해가지고서 네. 어쨌든 뭐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개정판까지. 예, 개정판까지. 개정판까지. 대단한 이제 3판도 써야 됩니다. 대단한 3판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책이
작가님한테 좀 갖는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우리가 네. 그동안에 묘지관에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망월이 가자 그러면 망월이 뭐하러 가냐고. 그거 갖고 뭐가 있는데 뭐하러 가냐. 공무원도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일단 와보면요. 생각이 180도 바뀌어서 내려갑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묘지에 대한 그 고정관념, 그 그러니까 귀신이 나온 네. 어떤 그런 황량한 그 어둡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쭉 내려왔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마 살기 힘들었던 네. 그런 후진국의 시절에는 죽음이 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또 보러 가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동네에서 쭉 뭡니까 내려오던 그 동네에서 좀 유행하던 그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차라리 죽으러 망월이 가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네. 그 동대문 지금 종합시장 네. 아니, 지금 이제 옛날에 그 동대문 거기가 네. 고속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속터미널에서 지금 뭐 반포로 옮겨가지고서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쫙 분산이 됐는데 네. 동서울도 있고요. 네. 근데 동대문 고속터미널 거기에서 이제 시골에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서 버스 정거장을 와가지고서 이제 어디 가면 찾아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버스 차장이 있어요, 차장. 네. 네, 여차장이 있었습니다. 네. 여차장이 네. 그렇게 행선지를 막 외칩니다. 네. 네. 분명히 물론 그 차 옆에나 앞에다가 네. 어디 어디 간다고 써놨지만은 네. 또 글 모르는 분도 많이 그쵸, 있고 그쵸. 시골에 네. 처음 올라오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네. 여자 차장이 이제 큰 소리를 외치는데 네.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청량리, 중랑교, 망월이 가는 네. 버스에 있었어요. 그 버스의 차장이 이제 행선지를 외치는데 청량리 중량계 망월에 가요가 빨리빨리 하면은 차라리 죽으러 망월에 가요. 네, 그렇게 이제 들었단 거예요. 아~ 차라리 죽으러 망월에 가요. 청량리 중량계 망월에 가요. 망월에 가요. 공동묘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지, 그 당시 뭐 블랙 코미디다 네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저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어떤 거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얼마나 좀 옛날 살기 어려웠습니까? 그쵸. 60년대, 70년대 네네. 그때. 정말 그 북한보다 더 못 살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동대문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돈을 못 벌어가지고 네. 이렇게 빈손으로 가야 되는 그 아버지 가장의 심정 아들한테 뭐 학비도 줘야 되고 네. 어머니 약값도 줘야 그렇죠. 되고 뭐 쌀도 사야 되는데 네. 시장 나와서 돈을 수금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는 그 버스 정거장에서 그 버스를 쳐다볼 때 그 네. 차장이 그 외친 소리가 네. 정말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간다는 것 자체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쵸, 그쵸. 그리고 공동묘지의 모습이요 지금의 속세의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그 당시 황량했집 했듯이 네. 여기에도 판자촌이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나 뭐 모양이 비슷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여기 거의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그 외국에서는 네. 뭐 이제 파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공동묘지가 시민의 그 정말 문화 탐방 장소, 네.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학여행 장소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도 이제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기는 외국 사람들은 묘지를 그냥 문화의 그 장소로서 인식하고 네.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네. 아마 부담 없이 다니는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장소 어디 있지? 네. 할 때 바로 가장 그 핫플레이스로 떠올 수 있는 곳이 저는 망월이 공원에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여기에 대한 좀 글을 누군가는 반드시 정리해서 남겨놔야겠다 생각을 네. 했고 네. 그래서 뭐 꾸준하게 한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서 책을 펴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서울 살지만 사실 망월이는 가본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갈 일이 없었죠. 네, 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망월이 묘지에 그 가족이 있는 사람 외로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혹시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망월이 지명의 유래 네. 그리고 망월이 공원의 변천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 망월이가 사실 그 지명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국에 어디를 그 돌아봐도 네.
되게 이제 지명이라는 것이 뭐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지형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걸 지명을 짓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철학적이고 시상적인 지명은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참 그 희한하다. 근데 거기에는 역사적인 그 네. 유래가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네. 이제 묘철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묘소를 네. 묘소를 찾아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풍수지리가 강했죠. 네. 명당에 본인이 묻혀야지 가문이 번성하고 하라는 이제 풍수지리에 그게 강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네. 본인도 좋은 자리에 묻혀야지 조선이 그렇죠. 예. 대대로 그렇죠. 번성하리라라는 예. 생각에서 어디 묻히면 좋을까 해가지고 네. 무학대사 네. 스님과 함께 네. 예.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동구능, 네. 구리시 동구능, 오. 동구능 안에 권원릉이 네.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점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네. 예, 그 고개에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다 보면서 며칠을 정해놨으니 네. 예, 이제야 내가 근심 듣겠다. 그래서 잊을망 근심우. 아하. 그래서 이 고개가 아, 네네. 아. 그 고개 이름이 마무현, 마무고개. 예, 마무령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네. 바로 아래 이쪽 동네를 마무리라고 네. 해라. 아, 네, 그래서 동네 이름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네. 임금님이 하사해 주신 네. 영예로운 이름이다 해가지고 네. 자부심 갖고 쭉 살았어요. 아, 그리고 또 그 동네에는 또 양반들이 또 많아가지고 조선 건국에 네. 예, 거기에 이제 공신들 그분들이 또 거기 근처에 살고 해가지고 네. 정말 오랫동안 네? 자부심 갖고 살았던 그런 이제 이름이었죠. 마무리다. 이름이 너무 좋은데. 네. 근심을 얘기해 주는데. 근데 그게 네. 일제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네. 이제 흑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제가 네. 당시는 경성부였죠. 네. 서울. 네. 경성부의 공동묘지를 마무리로 정한 겁니다. 아.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도 마무리였죠. 네네. 경기도 마무리 교문리 면목리 여기 해가지고서 경성 부민의 공동묘지로 거기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1933년이거든요. 네. 그 이후로부터 뭐 개성 묘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황량한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73년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아, 네. 그 73년까지 이제 4만 7천 개 묘가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예, 전체 그 면적이 네. 한 50만 평 돼요. 50만 평 이제 다 쓴 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중간 했는데 네. 어쨌든 뭐 당시 옛날 그 사진 보면은 그야말로 뭐 무덤산입니다. 빽빽하게 아. 네, 들어서 가지고 네. 뭐 나무 하나 없는 그냥 그런 무덤산이죠. 그래서 밑에서 그러니까 시내에서 버스 정거장 같은 데 서가지고서 딱 쳐다보면은 정말 그 달밤에 하얗게 네. 예, 무덤이 가득한 그리 꽉 찬 그런 정말 공동묘지 그 당시 가장 큰 공동묘지였죠. 예, 그래서 죽음의 대명사. 예. 아 진짜 이게 공동묘지가 있고 이 망자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망할 망자라고 예, 야, 그래가지고 망할 망자가 아니라 잊을 망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서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네.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유래를 딱 들으니까 그렇죠. 너무 이름이 예쁘네요. 네, 그래서 근심이 있는다는 게 얼마나 네. 멋집니까? 이 철학하면 철학.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마무리 공헌을 두고 삶의 이정표 잃어버렸거나 생활에 지친 사람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좀 힘드실 때 가시나요? 예, 제가 사실 네. 책을 쓴 것도 사실 네. 문학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문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학은 다 혼자 하는 네, 거죠. 네. 혼자서 책 보고 혼자서 쓰고 그쵸. 혼자서 사색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이게 태어난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문학을 하고 싶었지만은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 공부를 그러니까 문학 쪽에 전념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아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고 하면서 네. 하지만은 그 문학에 대한 어떤 꿈 이것은 어떻든 뭐 펼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노력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는 순간에는 아무래도 저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회사 친구들은 다 이제 그쪽에 관심이 없고 네, 그렇죠. 예, 주로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친구들은 선배들, 후배들 다 골프 칩니다만 저는 네. 골프를 안 칩니다. 저는 이제 또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활동을 아무래도 혼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계속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그런 어떤 고독의 순간을 이제 계속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작품이 태어나지 않았는가. 아... 왜 여기 오게 되면은 네. 그 어떤 그 근심을 잊고 네. 네. 힐링을 하고 네. 할 수 있는가 하는 네. 그 요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그 망우 네. 네. 잊을만 근심우 네. 그러니까 여기를 한 바퀴 돌게 되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근심이 하나 없어지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남긴 글이라든가 네. 자식이 부모한테 아니면 또 친구한테 네. 남편이 부인한테 네. 이런 거를 또 읽게 되면 아,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 네.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그 인맥의 소중함 네. 이런 거를 또 느끼게 되면 내가 또 내려가서 어떻게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힐링의 시간, 아, 어떤 마무리 시간을 아, 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마무리 공원이잖아요, 지금은. 네, 네. 거기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예, 네, 되게 그냥 한 바퀴 그냥, 그냥 무조건 이제 휙 돌면은 네. 뭐 한 시간 정도 걸리지만은. 네, 네. 하지만 이제 가다가 좀 들어가가지고서 네. 이제 기독교 읽어보고 한 내려오고 하면은 한 뭐 두 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전화 오는 해설사와 함께 네. 이렇게 돌면은 한 세 시간 네. 정도 그 세 시간도 뭐 전부 다 도는 건 아닙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한 세 시간 정도는 이제 돌아야지 그래도 웬만큼 좀 마무리를 한번 둘러봤다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설을 해주나요 거기서? 아, 아직까지는 그런 그 체제는 없는데, 상주는 없는데요. 네. 거기 이제 중랑문화원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제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 이렇게 몇 명이 당 모이게 네. 되면은, 중랑문화원에서 아. 무료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랑구청의 그 마무리 공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본인이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가지고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른 여러 그 단체들에서 네. 또 그러니까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전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수시로 좀 이렇게 망우리공원이나 망우 역사문화공원 검색하시면은 네.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해서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조만간에는 상설적으로 아. 이렇게 그 입구 쪽에서 네. 이렇게 안내하는 그것도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아.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작가님의 책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망우리공원에 이제 그 인물 여러 인물들이 이제 모셔져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분들 사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역사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시기의 이야기들 거기에 있는 건가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33년에 네. 오픈해가지고 1973년도에 네. 클로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돌아가신 서울 시민이 다 일로 오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선산이 있는 분 선산으로 가시기도 했지만은. 네. 네. 없는 분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오셨는데요. 가장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1935년에 들어오신 이제 지석영 선생님, 종교법에. 또 이분은 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 의학교, 서양식 그렇죠. 의학교를 네. 설립하게 신청을 하고 그리고 초대 이제 교장을 지내셨던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의대 이제 초대 총장격입니다. 그런 의학의 선구자, 네. 의학의 교육가,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한글도 연구하시고 네. 했던 그분이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독립비사로 유명한 네. 만해 한영훈, 네. 예. 그다음에 위창 오세창, 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분이 삼인종 네. 삼비삼인의 뭡니까? 서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한영훈 선생은 이제 불교계 대표, 네. 그다음에 오세창 선생은 천도교 대표, 그리고 또 한 분 기독교 대표 네. 박희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 중에 세 분이 여기 또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유명한 문화예술가로서 네. 화가 이중섭, 네. 그다음에 이인성, 그다음에 시인 뭐 박이만, 네, 네. 그다음에 김상용, 소설가 배영무, 네. 그 다음에 김말봉, 김희석 네.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동문학가 네. 소바 방정환, 아, 네. 그 다음에 정치인
또 조방건생. 뭐 너무 많습니다. 네, 많아가지고 거의 그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고요. 그밖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교과서에 반드시 실어도 괜찮은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또 다양한 분야로 네.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근현대사를 네. 분야별로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군상이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이 책을 보고 좀 신기했던 게 일본인 분도 이제 묻혀 있더라고 묻혀 있었다고요. 아사카와 다쿠미 그리고 네네. 사이토 오토사쿠 이분들은 어떻게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문에 정말 드물게도 네. 일본인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전부 다 묻습니다. 아 여기 일본인 어떻게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그 당시 일본인들이 여기 이제 살면서 네. 아마 일단 조선이 영원히 이제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아, 이제 여기를 묘를 쓰고 이제 많이 했는데 네. 근데 대부분 다 해방되고 나서 다 묘를 다 일본도 다 갖고 왔죠. 갖고 왔는데 마오리공원에 남아 있는 이 두 분은 네. 본인의 유언에 의해서 여기에 조선에 흥이 되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두 분은 또 공통점이 네. 두 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나라 거기를 넘어서서 네. 코스모폴리탄적인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세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기독교의 정신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네. 가신 분들인데 또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나무를 심는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 사이토 오토사쿠는 이제 네. 대한제국 시절에 산림 전문가, 공업 네. 전문가로 초빙이 돼가지고 일제 강점 후에는 이제 총독부의 초대 산림과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산림과장 과장 정도의 당시 지위였으면은 지금의 아마 차관이나 뭐 국장급의 실력이 있었어요. 네. 고위 공무원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 정책을 네. 거의 기획하고 실행했던 네. 그런 고위 이제 관료였죠. 네. 이분이 그 포플러 네. 밀어나무죠. 포플러랑 네. 아카시아를 구독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식목일도 제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아카시아를 네. 저기 도입했다 일본이. 네. 근데 그 아카시아가 우리의 그 소나무를 뭐 다 이렇게 해쳤다라고 네. 네. 이제 네.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 좀 약간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거기 가시면요, 네. 그 아카시아 말하는 그 설명판이 있어요. 네. 그만에 가서 보니까 아카시아는 전체 뭐 꿀의 우리나라 꿀의 40%를 네. 공급해주는 네. 정말로 좋은 나무입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뭐 빨리 자라고 해가지고서 일단 녹화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또 건축의 자재로서 쓸 수 있는 나무로 적당한 게 뭔가를 이제 독일 쪽이랑 좀 상담을 해가지고서 아카시아를 도입했고 식목일을 이렇게 제정하고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에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뭐 이분은 워낙 그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쵸. 워낙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국가적인 책임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어려운 뭐 그런 면은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이 아사카 다쿠미 네. 이분은 임업시험장 네. 지금의 이제 홍릉의 산림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산림 녹화에 관한 연구를 하셨던 그 좀 말단 직원입니다. 네. 기사 밑에 기술하는 데 직책으로 지냈는데 네. 이분은 뭐 산림 녹화 일 외로도 우리나라의 미네 연구를 네. 많이 하신 분이에요. 책도 이제 두 권 냈는데 하나는 조선의 소반, 조그만 이제 밥상 있죠? 네. 네. 조선의 소반에 대해서 정리한 책을 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나라 도자기의 명칭에 관한 네. 거를 또 이렇게 정리한 조선 도자 명고 두 책을 냈는데, 이 두 책은 지금도 그 공예를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읽어야 되는 소중한 책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뭐, 우리말을 완벽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한복을 입고 네. 지냈고 그 다음에 이웃사람과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기를 보면은 네. 오늘은 뭐 저기 뭐 춘복이와 함께 막 네. 막걸리를 먹었다 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경순대 집에 가니까 네. 누가 애를 낳았다 그래가지고서 네. 이렇게 뭐 용돈을 주고 왔다 그랬다 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웃과 친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마을 아이들 중에 뭐 학교 돈이 없어 학교 못 가는 거 있으면은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정말 쌀이 없어가지고서 굶고 있으면 몰래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그, 덕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네. 그 동네 사람들이, 네. 생전에 참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은혜를 갖고 있길 없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네. 만 40세 나이에 식목일 준비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아. 급성폐렴으로.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가는 길에 상여라도 내가 먹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서로 막 싸웠습니다. 내가 먹겠다. 아, 진짜요? 그리고 이장이 나서가지고, 네. 아, 그러면 저기 당신들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고, 당신들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고, 라고 이렇게 또 정리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문헌에는 거기서 이제, 뭐, 20명을 골라서 네. 메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그 가시는 길에, 정말 그, 이웃, 좋은 사람들의 정말 뭔가 따뜻한 어떤 그런 손에 의해서 묘지까지 가서 정말 한복을 입고서 이 땅에 흙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분을 추모하는 그 한일 양국민이 해마다 고 이제 돌아가신 날짜 즈음에 네. 해마다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묘소도 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예, 예, 그 묘소가 네. 또 그쪽 고향, 네. 그 호쿠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네, 네. 네, 그 호쿠도시에서, 특별히 그 의회에서 또, 그러니까 네. 땅땅땅 해가지고, 네. 예, 돈도 보내셔가지고, 묘역도 깔끔하게 준비해가지고, 예, 지금은 마을에서 참,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비된 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마무리권을 갔을 때, 그냥 지나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지금은, 예, 네. 그, 저기, 이정표 같은 것이 다 이제 설치가 됐어요. 예, 예. 사실 옛날에 제가 네. 처음 조사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한영호 선생이나 이종호 선생이나 찾아가려고 그래도 네.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정표 없어가지고. 네. 예, 그거는 2016년도에 서울시가 유물학기 사익길 공사를 네. 했습니다. 예, 그때, 유명한 뭔가 인물들 찾아가는 네. 길에 이정표랑 아. 묘역의 안내판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네. 어떻게 그런 게 하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제 뭐 그 신동화 잡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비명문학의 네. 이제 네. 시작을 네. 여는 네. 이런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혹시 그 수많은 묘비 중에서 기억에 남는 묘비면 혹시 있어요? 예, 네. 제가 마을공원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많은 비석에 이제 글을 읽었는데, 네. 남파 박찬익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분인데, 이분이 네.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의 네. 측근으로 일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중국어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네. 중국 쪽과의 어떤 교섭에 이렇게 나섰던 분이거든요. 사실 네.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중국어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남파 박찬익 선생이 항상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네. 그런 일을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다른 분들 다 먼저 이제 귀국하셨는데, 네. 이분은 혼자 또 남으셔가지고, 그 주하 대표 단장, 그러니까 뭐 중국 대사격이죠. 네. 거기 남아서 그 교포들 귀국, 네. 그거를 다 이렇게 돌보시고 일을 하시다가 49년도에 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귀국하셔가지고, 곧바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뭔가 동지들이 네. 그 처음에는 그 효창공원, 네. 네, 효창공원 당시에는 국립묘지가 없었습니다. 네. 네, 효창공원에 모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런데 말고 나는 뭔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네. 나의 명예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오로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조용히 망우리 그 아버님 아래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망우리로 오셨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무성입토. 네. 그러니까 소리 없이 흙으로 돌아가겠다. 아. 그 말씀 하시면서 네. 망우리로 오신 거예요. 아. 오셨는데 네. 그 비석이 그 두 개가 있습니다. 네. 1949년도 당시에 세웠던 비석이랑 그다음에 네. 64년도에 아들이 세운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비문을 그 동탁 조지훈 선생, 조지훈 씨 네. 아시죠? 네네네. 숙모, 네네네. 네, 뭐 얇은 사 하얀 꽃가람 그 조지훈 씨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비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깊이 감추고 네. 팔지 않으며
지사의 뜻이로다. 망우리의 백일이 빛이리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팔지 않고, 그쵸, 그쵸. 감추고 네, 그쵸. 팔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사라 얘기죠. 그쵸,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뭡니까 계시는 그 자리에 하늘의 햇빛이 비친다. 그런 이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네. 삶의 어떤 그 지침을 알려주는 글이 아닌가. 네? 자꾸 이렇게 뭡니까 정치인들 네. 나서가지고서 막 그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뭐 자기를 위한 거죠. 표, 뭐 네. 돈, 명예 네. 네. 이런 걸 볼 때 네. 정말 이렇게 자기를 팔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돌아가신 네. 이분의 말씀이 네.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다른 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나라를 짐이라고 친다면은 네. 나는 잘 보이는 대들보라든가 기둥이 되기보다는 네. 기둥 밑에서 기둥을 바치는 흙에 묻혀서 잘 안 보이는 초석이 되고 싶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슷한 말 저기 기억 안 납니까? 백범 김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임시정부의 네. 문지기가 되고 싶다. 아, 네. 그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 보이지 않게 그렇게 내가 하고 가지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기고서 이렇게 항상 뭡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지침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망우리 공원의 그 많은 그 비문 중에서도 가장 가슴에 와닿는 비문이 아닌가. 아, 진짜 그 망우리 공원에 가서 이제 그 묘지가 주는 분위기가 아무튼 있잖아요. 네, 엄숙함이라든지 네, 이런 그쵸, 거. 그쵸, 그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거기 묻히신 분들 이름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떠올리고 그쵸, 그쵸. 그 비문까지 읽으면은 그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삶이 힘들고 뭔가 전환점이 필요할 때 예, 예, 예.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럼요. 임시정부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사실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면서 네, 죽드시면서 네. 그 상해에서 뭐 중경까지 계속 피난생활 하시면서 네. 그렇게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허전하셨는데 네. 우린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잘 살면서 왜 자그마한 그것도 못, 제대로 못하냐. 네. 네. 그분들의 진짜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그 망우리 공원 이제 지금 그래도 처음 뭐 황무지일 때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공원화도 하고 잘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직도 체계적 보존 대체 수립이 좀 필요하다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부족하고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법적으로 네. 국립묘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죠. 네. 네. 근데 여기는 국립묘지가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묘의 네. 예,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 유족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각각의 그 묘의 자손들이 각각 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디까지나 네. 이제 묘의 사용권을 내고서 네네. 이렇게 쓴 거예요. 아, 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족이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독립지사의 네. 그 묘인데도 네.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네. 정말 그 아주 초라한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네, 근데 네. 다행히 네. 독립지사의 경우에는 네. 몇 년 전에 이제 법률이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밖에 있는 네. 외국지사의 묘인 경우에는 네. 나라가 관리하는 걸로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법률이 바뀌어서 그거는 이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아직 서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운동 네. 했는데 약간 뭐가 좀 부족해지고 그 증거라든지 네. 자료들이 부족한 것인데 네. 그 비서운 독립지사도 네. 많이 계시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당시에 또 많은 큰일을 했던 문화예술 인사들. 네. 네. 이분들도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근대 문화사에 참 중요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에 대한 이 관리 지원 대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임시 방편으로 뭐 중남구청에서 몇 년 전부터 네. 뭐 영원한 기억봉사단이라는 걸 명칭으로 해가지고서 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 네. 체제로 해가지고서 한 묘씩 맡겨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해봤자 뭐 저기 풀이나 뽑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청소하고 뭐 그것밖에 못하죠. 근데 막 축대가 무너지거나 축대를 네. 새로 해야 되거나 큰 공사 하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쵸, 돈이 그거는 이제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정비, 네, 이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무리 묘지에, 묘지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그냥 공원화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묘지에 대한 네, 거는 그냥 냅두고 정비를 하겠다라는 방법을 공원화해서 이제 그렇게만 이용하고 있는 거지. 뭐 이게 하나의 단위로서 뭐 국가청의 관리는 전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름은 마을의 공원이지만은 실제 법적으로는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가로 열고 묘지 공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문화공원, 마을의 공원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통용을 하고 있지만은 네, 아직 법적인 그 체제 하에서는 네, 묘지로서의 어떤 그런 구성용을 받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아.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네,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마무리 공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말일까요? 네, 네, 네.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 크리사적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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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묘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스웨덴 그 스톡홀름의 네, 거의 공원 묘지도 네, 뭐 이제 세계문화유산이고 마카오에 있는 뭐 선교사 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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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해가지고 우리 마을 공원도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죠.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우리 근현대사, 네네, 지금의 선진 대한민국의 뿌리, 네네, 그 씨앗이 되신 분들이 네네, 모여있는 그쵸, 그 장소이기 네, 때문에 일단 역사적으로 네, 소중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을 공원 안에 또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외국의 묘지는 그냥 그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 시내에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무리 공원은 너른 그런 뭡니까 산, 네네, 자연 속에 네네, 아름다운 경관, 네,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드문드문 산대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묘의 형태로 해가지고서 있는데 네, 본문 자체도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렇게 산에 네, 묘지가 있다는 거는 외국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 여기 한국말의 예, 차별화된 독특한 예, 독특한 장소, 네, 그다음에 독특한 역사의 어떤 네, 그런 부분의 네, 스토리까지 하게 되면은 나는 충분히 이렇게 뭡니까 독창성과 네, 차별성, 네, 뭐 그다음에 가치가 네, 인정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뭔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쵸. 먼저 좀 깔끔하게 좀 정비 좀 해야 네,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충분히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세계문화유산이 저는 뭐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소중한 최고의 인문학 공원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네, 그냥 가는 도중에 중간에 뭐 상장 하나 받는 정도로 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네,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네, 우리 세계 자랑할 만한 인문학 공원이 아닌가. 네. 그 이제 마무리 그 공원, 마무리 묘지에 대한 좀 더 가치라든지 뭐 스토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하고 전해야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계속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책을 냈습니다만은 네, 그 추가로 또 그 아동용 또 마무리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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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원고를 이제 얼마 전에 던졌는데 네, 그것도 제가 써서 이제 또 뭐 낼 예정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지난번 책은 사실 인물 위주의 어떤 그런 네, 네, 책으로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마무리의 의미를 이렇게 뭡니까 좀 챕터별로 나눠가지고서 네, 하는 또 마무리 이야기라는 식으로 또 수표식으로 또 이렇게 좀 책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의 신문에 네, 그 마무리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연재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연재가 완료되면은 네, 마무리의 의미를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여러 가지 그 뭡니까 포인트를 해가지고서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네, 또 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네, 자꾸 이제 펴내는 작업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죠. 작가님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 그 아무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무관심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네. 작가님 계속 이야기를 발굴하시고 가치를 찾아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찾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세계문화유산도 되지 않을까. 예, 예. 근데 뭐 저 혼자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여기를 왔다 갔다 했던 많은 선배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네, 네. 네. 뭐 전 문화대통장신 뭐 유홍준 교수도 마무리 공원을 옛날에 이제 오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그 문화재청장이었던 시절 아마 2006년도인가? 네. 그때 근데 문화재위원들을 데리고서 네. 마을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문화재로 어떻게 좀 해보자라. 그런 이제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제 책 처음 낼 때 네. 제가 출판사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유용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라. 네. 그러면은 반드시 추천서를 써 주실 것이다. 네네. 그냥 마음을 선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연락하니까 곧바로 추천서를 그만 네.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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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이제 선배들이 간 길을 제가 이제 따라가고 따라가서 제가 좀 더 이제 길이 아닌 길을 좀 왔다 갔다 좀 하다 보니까 네. 한 권의 책까지 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책이 사실은 뭐 묘지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뭐 칙칙하고 딱딱하고 네. 역사적인 뭐 그런 거 네. 뭐 괜히 그냥 머리 아픈 역사 공부를 시킨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가입니다. 역사 교수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문학적으로 풀려고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숨겨진 에피소드 네. 이런 거 좀 계속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수파 방정환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손병희 천도 교주 문의 셋째 사유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부남인 상태에서 네. 또 이분의 애인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네. 플라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못 배웠죠. 네, 못 들었죠.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이제 새롭게 소개하고 네. 그다음에 가수 차중락이라고 하는데 아마 차중락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그런 노력이셨군요, 작가님.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예. 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그런 네, 네. 아. 예,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가수 차중락의 그 미국 그 애인 네. 알린이라는 사람 네. 이분이 이제 남긴 그 편지 그 편지도 유족한테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은 어떤 아주 그냥 흥미롭고 네. 재밌고 새로운 어떤 그런 스토리가 가득한 책이니까 네. 뭐 재밌게 아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아는 만큼 보인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책을 이제 많이 좀 이제 읽으시고 네. 마음의 현장을 아마 찾아오시게 되면은 네. 좀 더 이제 감동 깊은 아, 여행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